오하기통 마을회관은 지난 4월에 등동하였지만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차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오늘 뜻깊은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11만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이상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화재로 인해 전소가 된 이후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현 부지에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 2020년 9월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2021년 4월 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준공식을 미루고 몇 번을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윤종삼 통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상패를 전달하시면서 이 토지 사용 승낙자 이 권진수님과 또 계속 개가 짓는데 개 주인이신 것도 같아요. 이 김인규 자치회장님의 두 분의 공이 없으셨으면 이 일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님도 수고하셨지만 또 이렇게 땅을 사용하게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그 정승진 노인회장님께서는 이 이통 우리 마을회관 겸 노인 어르신들의 쉼터가 어떻게 건립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모일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일상 회복이 되면서 모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마을을 돌아보고 아침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고령화는 앞으로 더 진행될까요? 지금 멈추면서 더 젊어질까요? 뻔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노령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풍경이 벌어질까요? 부부가 함께 사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언젠가 누군가는 먼저 떠나는 것이 사람의 삶이고 보면 그래도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 만나실까요? 바로 오늘 이런 장소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는 노인정 겸 마을회관에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가족이 만나지는 겁니다. 서로 만나면서 그래 그 집도 힘들지 그래 우리 집도 힘든 내 집만 힘든 줄 알았더니 그 집도 힘들구나 나만 우리 자식하고 어려운 일이 있나 본데 아니야 다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모여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화재로 이렇게 소실되셨는데 그때 마을회관 기억나시죠? 조립식으로 해서 됐던 건물인데 또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 저는 아주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악동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 오시는데요. 젊은 분들이 많죠. 그런데 도시가 오히려 어르신들이 살기에 좋습니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살기 훨씬 힘들어요. 움직이시기가 힘들고요. 도시에서는 다 이런저런 물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도움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오히려 전원에서 살고 나이 드실수록 도시로
옮겨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오학 이통 마을회관은 도시에서의 모범적인 마을회관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통정협의회장님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경호 노인회장님 늘 건강하시고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시현 의장님과 유광국 도의원님, 유필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 이렇게 와주신 것은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유관기관 단체장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여주시는 어른을 잘 모시는 그래서 행복한 여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재미있게 사회봐 주시는 김윤기 자치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우학 이통 마을회관 개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